제일 아끼는 우리 딸. 나는 외할머니밖에 모르는 외할머니 바라기. 우리 손녀 사랑해. 외할머니 바라기 파이팅! 손녀가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바라기잖아요. 외할머니하고 우리 손녀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대요. 네. 네.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육아를 저희 친정엄마한테 맡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한 약 7년 정도를 저희 엄마께서 돌봐주셨거든요. 한 번은 밭에 애를 얻고 이제 나가셨다가 일을 하러 찌찌가무시라는 질환에 걸려서 입원하신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옆집에 마실을 가셨다가 이제 애를 얻고 나오시다가 빗길에 이제 넘어지셨는데 손주를 뒤에 얻고 있었으니까 손주 안 다치게 하시려고 더 이렇게 하시다가 발목을 더 크게 부상당하셔서 이제 골절이 되셔서 기부수한 적도 있으세요. 그런데도 기부수한 상태에서도 손녀를 이렇게 돌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딸이 할머니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애틋하고 할머니를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서연이가 지금 12살이에요? 12살이면 7년, 그러니까 본인이 산 세월 중에 할머니하고 산 기간이 더 긴 거예요. 7살 때까지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 추억 기억 많이 있죠? 유치원 다닐 때 데려다 주시기도 하셨고 마중도 나와주시고 또 학습지 공부도 같이 해주셨고 친구랑 싸워서 슬펐을 때도 할머니가 제 편이 돼서 위로도 해주셔가지고 좋았고, 할머니랑 살 때 할머니가 시골 밥상을 많이 차려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큰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또 돼지 껍데기나 우리 어머나. 껍데기 같은 어머나 어머나 예, 계속해요. 그 음식을 예. 많이 먹어서 지금도 그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아.